오늘 느헤미야 5장 8절 말씀 어제에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귀족들과 민장들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가난한 백성들을 상대로 고금리 돈놀이를 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또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백성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아서 자신들의 재산을 늘려갔습니다. 울부짖는 백성의 소리를 듣게 된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하여 분노했습니다. 분노하는 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회를 엽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단순히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서 백성의 아픔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백성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적극적으로 나서며 대회를 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족과 민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청문회를 열어서 문제를 공론화합니다. 이 백성들과 함께 모여있는 이 대회에서 귀족들과 민장들의 악한 행위 무엇입니까? 고금리 돈놀이뿐만 아니라 동족을 노예로 파는 인신매매를 비난합니다. 귀족들이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와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변명을 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귀족들, 민장들은 잠잠하여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귀족들과 민장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족들과 민장들 있는 자들입니다. 부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재산이 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00원 가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1,000원을 갖기 원합니다. 1,000원을 가진 사람들은 10,000원을 가지기 원합니다. 1억 가진 사람은 10억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돈이 가진 욕구입니다. 이 욕구를 다스려서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데 귀족들과 민장들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재산을 늘리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국민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국가 공동체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귀족과 민장들 지도자들이 돈을 탐하게 되면 이러한 권력자들을 향해 줄을 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청탁과 뇌물이 없이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뜻은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지도자 상류층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목사를 위한 어떠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편이 되어서 교회를 위한 법적인 행정적인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 이 모본이 되어 간증하라. 이것도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공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훌륭한 정치 교과서다, 정치 교과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소위 타락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벌이 사회 악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처벌한다고 백성들의 아픔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실질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요구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십시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은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와 그 주변 사람들도 역시 백성에게 돈과 양식을 구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이자를 받지 말자.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이 부자들은, 지도자들은 이자 없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남에게 빌려줘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이자 받지 않는 것, 그리고 담보를 잡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자를 받지 마라, 담보를 잡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자 받지 마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담보로 받은 모든 것을 되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착취했던, 그들에게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돌려줘라. 이자로 받았던 것, 담보로 잡았던 것들을 돌려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되돌려준다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래 부자였고 돌려준다고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귀족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백성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실질적인 실천을 요구함으로, 변화를 요구함으로 백성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백성들은 지금 가난합니다. 배고픕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식량이고 빼앗겼던 재산을 되찾는 일이고 노예로 팔린 내 자녀들을 되찾아오는 일입니다. 그 문제를 느헤미야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귀족들이,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동의하고 실천하기로 맹세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부르게 되고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말한 대로 실천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이 따를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모든 회중들이 아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럴 때 아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예배당에서 은혜 받았다고 아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질 때 그때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날 맹세한 대로 귀족들과 민장들은 행하게 됩니다. 이자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빼앗아 왔던 재산을 되돌려줍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교회에 교인들이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고 큰 예배당 짓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진짜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정치와 경제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며 개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교회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키워서 세상으로 보내야 합니다. 경제계로, 교육계로, 정치계로 보내야 합니다. 그들을 장로로 세우는 것이, 권사, 집사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치, 경제, 사회 어떤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아이들을 가르치든 어떠한 일을 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바라며 사회를 개혁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가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